자, 안녕하세요. 우리 용무 사장님은 맨날 처음 오는 사람들만 나한테 테스트 하나 봐. 자, 우리 본인은 작년까지는 이 양띠들이 32살이라도 조금 답답했거든. 근데 올해는 올해 괜찮다, 이제. 그래서 작년에 본래 이 모든 양띠들이 작년에 우리 들어왔단 말이에요. 내가 유튜브도 찍은 것도 있고,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 거 보죠. 근데 작년에 이 33살 양띠들은 재미를 못 봤다. 대답을 하셔야 되거든. 아, 네네네. 그래서, 작년부터는 일하는 숫자가 있었지만, 님 기인이 있고, 뭔가 움직였다 싶으면 올해는 33살이야. 그러면 올해는 시작과 출발이 있지만, 아무리 나는 운이 좋대도 있잖아, 아가야. 운이 아무리 좋대도 뭔가가 있으면, 쉽게 말해서, 너무 올라가면 안 돼. 그럼 씨발, 자빠집니다, 너가. 대놓고. 그러니까, 항상 좋은 거 뒤에는 함정이 있다 생각합니다. 무슨 함정? 내가 사람의 함정, 금전의 함정, 뭐 인간의 함정, 뭐 시비의 함정. 그러니까, 근데 올해 33살 양띠 자체가 굉장히 운을 일단 들어왔다고 보거든? 근데 본인은 일생이야. 그래서 굉장히 외골수. 뭔가 하나면은 뭐 하나 빠지지? 응? 근데 니 빠지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단점일 수도 있다. 근데다가 본인은 대장의 사주, 우두머리, 뭔가에 말하자면 가오다시. 니는 1월의 양인데 억석 간이 큰 년이네. 어?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되지. 고집이 세서 누구 말안 들을 낀데. 오늘 어째 내가 볼 때는 이거 어째를 보러 왔나 싶다, 야. 이런 거안 믿는데? 네, 맞아요. 어? 맞아요. 이런 거안 믿는데? 믿어요? 아니요, 안 믿고 안 믿어가지고 한 번도 보려고도 안 했는데 이제 갑자기 친구가 간다고 하길래 가는데 이제 다 같이 가기로 하신 분이 일이 생겼다 그러셔가지고 그럼 나도 내가 한번 가볼게 이래가지고 온 거거든요. 잘했네. 궁금해가지고. 올해 왜 그랬냐면 우리 공주는 아가야, 네가 올해 또온 이유가 있다. 사람의 뒤통수, 인간의 뒤통수, 누구 말든 씨발 누가 내를 딱 쉽게 해놓고 있잖아. 딱 말하자면은 니 오늘 딱 오늘 해놓고 하는데 딱 사람이 내를 딴지를 건다든지 누가 나를 올해 딱 있잖아. 사람 입설구설 사람으로 해서 올해는 망신수나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끔 한다. 내 뇌를. 나를요? 그러니까 올해 사람 인간에 조심을 해야 된다. 본인은 지금 생긴 거 옥수수 있잖아. 눈도 크고 부리부리하고 이쁘게 생겼거든. 근데 본인은 본래 외국의 사주다. 아니 아까 그러잖아. 내가 왜 외국인 아, 경우? 외국인이 아까 내가 결혼했잖아. 본인은 딱그 서양의 딱그 스타일인데 사주도 그래요. 본인 집은 옛날에 사신 옛날에 물을 건너갔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거든. 그래서 줄 자체가 그래. 그래서 본인은 외국에 있는 물건 같은 거 수출 수입 따뜻한 거 아닌지 하면 대장을 해야 되니까 내가 장사 우두머리 같은 거 이거 말로 씨부리고 얘기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. 본인 무슨 일이에요? 지금은 제가 작년에 일이 크게 있었어 가지고 일을 쉬고 있어요, 지금 그러니까 힘들었죠? 그러니까 한. 이 신미생들이 한 3, 4년 동안 힘들었다. 그럼 뭐, 그럼 본래 무슨 일 했는데, 우리 애기는? 원래는 제가 네일아트를 좀 6년? 20대 초반,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했었고, 그리고 이제 그 도미노 피자, 그 피자 프랜차이즈에 그냥 갑자기 그 일을 때려치고 싶어가지고 아이, 때려쳐버리고, 네, 그냥 미친년아. 확 때려쳤어요. 너무 지긋지긋해서. 그래서 그 피자집에 가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게 근데 니는 내한테 때려친 게 그렇죠. 잘 맞죠. 니가 내 내한테 때려치면서 니가 인생이 니는 바뀌는 게다. 니 내한테 해야 된다. 아, 그래요? 사람 얘기하고 아까 이제 영어 엄청. 말니 하면서 자지 부리지. 네. 언니 뭐 짜고 저 짜고 지 짜고 네. 아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비율을 본인이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있잖아. 네, 맞아요. 엄청 잘 맞추지. 네. 그래서 갔던 언니들이 다시 오고 네, 왔던 사람 맞아요. 다시 오죠. 니 오늘 시작과 출발 다시 해라. 안 할게가. 정말 하기 싫은데. 정말 하기 싫은데 니는 딱니 천생이 거기다가. 니 6년 동안 하면서 그돈많이 안 벌었나? 그때는 벌긴 벌었는데 그땐 돈이 중요치 않았고 정말 싫었어요. 왜냐면 처음으로 돈을 벌어본 일이 그 일인데 알바 같은 거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그 전에. 근데 외국수를 했잖아. 하나 빠지면 그 미친다. 딴거안 한다. 네, 근데 이게 싫어가지고 그만뒀어요. 그니까. 계속 앞에 두 시간 계속 해야 되는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비위 맞춰줘야 되고
기술은 기술대로 있어야 되고. 근데 본인은 근데 그때는 그게 어릴 때에 네.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3대가 지나고 그러고 왜 아가야 해라냐면 네가 굉장히 정이 많고 근데 딱 그 틀이 있는 사람인데 이 장사를 하다 보니 그 틀을 있잖아 뭐라 해야 되노 한 번씩 바꾸려 하니까 그게 네가 머리 대가리 터진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본인은 그 개념이 딱 있는 사람이거든. 근데 장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으면 돈을 버나 못 버나. 그러니까 그걸 한 번씩 뒤집을 때마다 본인이 미쳐지는 길이라니까. 네, 맞죠? 근데 본인은 그것도 다 잘했다. 네. 엄청 잘했어요. 그때 잘했어요. 근데 속으로는 씨발 내가 왜 하고 있지? 내 씨발 미쳤나? 씨발 이거 아니라도 뭐 돌아삐까 이랬지. 네. 근데 본인은 네 이거 맞다. 네 이거 해라 다시. 그리고 네 이거 해야 네 누구 신랑이랑 살 수 있다. 누구 신랑 키티라며 아까. 네. 아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제가 계속 복귀하기를 바라거든요. 복귀를 하시오. 아니 해야 된다. 아가. 듣기 싫은 말이었는데 이 말 들을 줄은 몰랐어. 그래서 니 오늘 내가 그러자 온 점집에 이혼이 이유가 있다고 마 자식아 정말 미용 정말 싫은데 미용 쪽이란 근데 본인은 사주도 세면서 약하면서 세거든요 근데 본인은 우리 같은 신이지만 안 불려도 되는 신이다 아 쉽게 말하면 무당의 사주지만 제가요? 그래 이 처음 봤다며 좀 마 니가 하고 나서 딴 데 가서 돈 주고 가서 봐봐 맞는지 안 맞는지 셈이 맞는지 근데 본인은 우리 같은 사주지만 본인은 안 불리는 신, 돈을 벌어주는 신이 있어. 그래서 그걸 하면 내가 내일 왔다 손톱 일가 하잖아. 그럼 돈 겁나 많이 번다. 니 나중에 와서 내한테 술 한잔 사서 밥을 한번 사라. 내 맞는지 안 맞는지. 니 이거 해라. 아, 정말 싫은데. 뭘 싫어? 이 자식아. 아니다. 마, 니 해야 된다. 언니 아느냐. 어떤 언니 엄마, 언니 아들이나 오빠 애들이 누구 다 와도 있잖아. 니 예쁜 언니나. 이렇게 하는 거, 이 언니가 이거 보석을 좋아하는지, 안 좋아하는지. 아이, 씨발, 이 언니는 까칠하니까, 씨발, 10만 원 부르려다가도, 아이, 씨발, 5만 원짜리만 해야지. 그는 감히, 딱 언니 안에 천이 딱 오면 얼굴 딱, 마실 거 딱 보면 다 알잖아. 알죠? 해. 해. 근데 우리 아까 그랬지. 올해는 하는데, 아까 내가 그랬죠? 사람, 입술 구슬만 조금만 하면 좀 돼. 그래서 올해는 2월과 8월과 10월달 2월과 8월달에 조금 사람 2월달에 8월달 10월달 4월달 요렇게만 요렇게만 조금 조심하고 올해 니 가게 차려갖고 나한테 전해라 내가 차려 봐줄게 가서 니 해란다 내거 이게 아니더라도 그 사인샵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하든지 아니면 요새는 뭐 이렇게 뭐라노 집에서 해갖고 싸게 해갖고 하는 것도 많이 하대. 그 어디 밑에 들어가서 하는 거 말고 차려서 하라는 말씀이세요? 그럼. 내가 운영을 하라는 거. 니는 우두머리 대가리. 아. 니 밑에 하는 거 싫어하잖아. 네. 누가 씹어서 씹으리고 욕하는 거 어디 사장이갖고 누구야 아가야 일하게 하는 거 딱 싫잖아. 왜냐면 내가 지 누구 밑에 들어가도 지 말하자면 지는 5만 원짜리 예약 받았지만 니가 10만 원짜리 받아주는데 벌어주는데 그 와서 그 자체가 듣기 싫어하잖아. 씹으라고 맞잖아 너. 뭐 하면 내가 엄청 싫어하지. 아니 가만히 있어도 있잖아. 10만 원 20만 원 벌어줄 건데 옆에 가고 야 너 10만 원짜리 너 20만 원 20만 원짜리 아이 씨발 내 아까 막 가다가 씨발 10만 원짜리 하다가 열 받으면 씨발 아니 오늘 5만 원짜리만 사야지 니 꼬라지나 뭐. 네. 이 꼬라지들 하고 싶잖아. 생긴 건 이뻐하고 승질머리 더럽구만, 좆같구만. 승질머리 더럽지? 네. 근데 안 건들면 괜찮아. 할머니가. 네. 안 건들면 천사요. 진짜 착해요. 아, 사주도 네. 착하다. 아, 그렇죠. 사주도 착하다. 너 이거 좀, 니 가서 딴 데가 똑 봐라. 니 할머니가 니 된단다. 니 해라. 니 해라. 니 근데 오래 문서 잡는다. 자, 니 지금 어디, 니 지금 할까요? 말까요? 인간의 마음 하기 싫어. 이건 인간이야. 근데 그 조상에서 지금 하라고 맞는다. 33살이면 할머니가 오래 있잖아. 나를 움직이겠구만 하고 움직이게 가거든. 자, 네가 이제 문이 열렸다. 도당에 부근에 내 조상의 문에. 그리고 네가 돈을 좀 벌어야 네 집은 부자가 된다. 그리고 네가 너 신랑하고 띠가 안 맞기 때문에 아가야 네가 나가서 일을 해야 너 신랑도 출세를 하고 네도 네 나름대로 돈을 벌고 살 수 있는 방법이다.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게 네 너 신랑 옷을 좋아한다며. 네, 제가 진짜 좋아. 그 좋아하면 니 나가. 그래서 너 신랑 오래 살고 돈 벌게 하려면 니가 해. 해야 돼. 안 하면 니가 못 산다 끝까지. 알겠습니다. 응? 알았지? 네네네.
어? 만일에 이거 하게 되면 전화번호 줄 테니까, 스님, 이모, 나 이거 어디 좀 하고 싶은데, 전화 때리봐. 그래갖고, 내가 이렇게 주소로 이렇게 숫자로 난 좀 보거든요. 그럼 가라, 안 가라, 이란다. 지금 이제, 니가 지금 1월달이거든? 본인이 2월부터 뭐 움직이면 된다. 음력으로. 그럼 2월부터 움직이면 2, 3월달에 뭐 한다 소리 나온다. 어머니 되게 이쁘게 매력적이 생겼네. 우리 도령님 역시 좋아하는 스타일이다, 너. 도령님 어떤 분이세요? 우리 도령님, 우리 이렇게. 자꾸 큰 분, 우리 이모 아드님 있거든. 20살이 돌아가신 분 있거든. 응오빠가 딱 그런 스타일 좋아한다. 딱 지금 목소리 엄청 좋았어요. 네 재수 본다. 해라. 됐지? 다른 건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왔지? 아니요, 근데 저는 제 미래에 대해, 왜냐면 하는 생각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. 남편은 계속 제가 네일아트를 다시 하기를 계속 바랬거든요. 해라. 계속? 해야 된다. 그리고 본인은 집에 있으면 아프고 안 되고, 아까 뭐랬노? 니는 우리 신 까무리를 했잖아. 신이 이렇게 있고 센 사람도 무조건 바깥에 나가야 된다. 그래서 돈도 벌고 신도 늘리고, 아가. 무슨 말인지 아나?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올해는 본인이 이걸 해야 되는지,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런 이렇게 다 보러 온 거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지금. 어떤 일이 좋은지가 사실 궁금했는데, 네일아트가 천직입니다. 아시오? 할매가. 내가 전한다. 하라고, 임마, 자식아. 이거 해가지고 보는 거. 이걸로 씨부리. 이게 진짜 싫어서 그냥 음식만 만들고 내보내고 이런 데 들어간 건데, 아예 다른 일을 하게 된 건데. 근데 니는 이게 말 떠들고 씨부리는 게 니는 니 이게 천직이다.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아버지가 그거 조상해. 그래요? 어. 하시오. 왜 웃어, 임마? 하시오. 할배가 하시오잖아. 니한테 애원하는데 니 고집 없어, 세거든. 네, 맞아요. 이제 니 알아서 임마, 자식아. 난 몰라. 알았어? 네. 올해 건강은 한가요? 건강해요. 건강해요? 알았죠? 네. 하세요.